안녕하세요. 스티브 샵입니다. 오늘은 로컬 맛집에 왔는데 여기는 그 제주 항 가는 길에 동태찌개 맛집 안전식당입니다. 안전식당. 이 근처에 안전식당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슬기식당이라고 유명한 동태찌개집이 있거든요. 이 두 곳이 굉장히 유명한데 계속 슬기식당만 다니다가 얼마 전에 안정식당에 가서 동태찌개를 먹어보고서 아 여기는 정말 소개를 시켜드려야겠다. 해장하기 정말 좋고 깔끔하면 그 시원한 맛이 일품입니다. 제주 항 근처에 동태찌개 맛집 안정식당 한번 여러분에게 영상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저와 함께 동태찌개 드시러 한번 가보실까요? 렛츠고! 안정식당을 들어가면 먼저 번호표를 받으시면서 주문을 바로 하시면 됩니다. 저희는 16번을 받았는데 이때가 12시 40분쯤이었는데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. 30분을 기다리고 저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. 동태찌개 매운맛과 중간맛을 주문했고요. 반찬은 조금 달아요. 간이 자리에 앉아서 한 5분 지났는데 동태탕이 나왔어요. 저는 이제 중간맛을 시켰는데 뚝배기에 그냥 보글보글 끓는 게 정말 맛있게 보였습니다. 그 동태탕을 뒤적뒤적 거려버리니까 고니하고 깔끔하게 손질된 동태 두 조각이 들어있었습니다. 밑을 퍼보니까 뭐 대파, 알도 있었고 무도 좀 있었습니다. 같이 간 그 김목수는 매운맛을 시켰어요. 좀 색깔이 진하죠. 무하고 대파가 좀 시원한 맛을 낼 것 같았습니다. 한술 이렇게 떠봤는데 아 역시는 역시였습니다. 안전식당 동태찌개는 그 국물이 맑으면서도 탁한 거의 중간 정도 감칠맛도 좋아서 먹는 내내 기분 좋았습니다. 매운 건 맵네. 많이 맵네. 와 맛있다. 그 알을 와사비 간장에 쫙 찍어가지고 한 입 싹 먹었는데 꽉 차가지고 알이 그 알알이 씹히는 식감도 좋았고 동태살이 탱탱해서 그것도 좋았고 그러니까 이게 알도 먹고 동태살도 먹고 고니도 먹고 식감이 다른 세 가지를 먹으면서 그 입안에서 오물오물 거리는 재미가 있었습니다. 건더기로 어느 정도 건져 먹고 찌개가 좀 식었을 때 그때 이제 밥을 말았습니다. 국밥처럼 후루룩 후루룩 마시듯이 먹고 싶었습니다. 아, 잘 먹었어. 아, 잘 먹었습니다. 두 개요? 네, 맛있어요. 네. 고맙습니다. 여기 쉬는 날이 언제예요? 쉬는 따로 없고요. 따로 없어요? 네. 가끔 집에 일 있을 때 견주사 일 때나 점심시간은 몇 시까지? 운영한... 10시부터 2시까지요. 10시부터 2시? 네. 그러니까 제일 떨어뜨리면 6시 5시까지요. 10시부터 2시. 아 지금 이제 안전식당에서 먹고 이제 나왔는데 아 여기 동태찌개는 맑은 느낌은 아니고 약간 된장을 푸른 듯한 그런 느낌인데 그렇다고 뭐 둔탁하거나 그렇진 않아요. 짜거나 뭐 싱겁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간을 딱 맞추셔가지고 동태랑 무랑 뭐 파랑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좀 시원하면서도 칼칼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. 그리고 반찬들도 뭐 정갈하니 깔끔하고 괜찮았습니다. 그 사장님이 정리하신 걸 봤는데 무조건 그 반찬을 다 그 짬을 시키시더라고요. 뭐 당연한 거지만 보이는 데서 그렇게 이제 짬을 시키시니까 더 믿음이 갔습니다. 깔끔한 거에 대해서. 제주 항 근처에 동태찌개집 안전식당을 찾았는데요. 여기 제주 항 근처로 들어오실 일이 있으면 10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만 운영한다고 하니까 꼭 한번 오셔가지고 한 끼 식사 하시면 후회 안 하실 겁니다. 꼭 한번 드셔보세요. 아 배가 너무 불러요. 오늘은 제주 항 근처에 동태찌개 맛집 안전식당에서 스티브 잡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